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하이. 오늘 레고 할 건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레고 역사상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작은 레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레고 무비 2에 나왔던 레고 피규어 세트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베니의 스페이스 스쿼드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죠? 우주인 피규어가 4마리가 들어있고 조그만한 뭐 비행선, 자동차들이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레고든 뭐든 할 때 굉장히 스케일 크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요거야?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위 마트나 문방구나 지나가다가 이거 보이면 무조건 사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레고 올드팬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품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거를 어렵게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왜 귀하고 왜 대단한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는 조립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박스 뭐 열어보면 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봉투 두 개, 딸랑 두 개. 정확하게 몇 분 걸릴지 초를 한번 재볼까요? 시작. 사람 피규어 외에는 초반부터 난이도는 이렇게 낮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얘로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또 만들고 나서는 사실은 큰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베니를 조립을 안 시키네요. 원래 피규어를 무조건 맨 먼저 조립을 시키는 게 절대 진리인데 주인공을 아직도 조립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옛날 클래식 타이어다. 반갑다. 오, 간단해라. 조립하는 시간보다 이거 넘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뭐야? 아, 아니구나. 베니를 조립을 안 시켰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장을 뛰어넘었나? 아닌데? 그러면 그렇지. 아, 베니가 1번이었구나. 아, 역시 주인공이 1번이었어. 끝. 3분 36초 걸렸습니다. 레고무비2가 이제 2월에 개봉을 하는데 영화가 사실은 나와줘야 그거 보고 사잖아요. 근데 개봉도 전에 이 친구들은 진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78년도에 출시가 되기 시작했던 초창기 클래식 스페이스 우주인들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일단 보여드릴게요. 케니, 베니, 레니, 제니 이렇게 4마리가 들어있는데 이 친구들 모두 다 클래식 스페이스의 우주인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제가 그래서 비밀해드리는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신제품 클래식 스페이스 우주인이 아니고 70년대 피규어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빨간색 피규어도 들어있네요. 벌써 흰색에서 사실 티가 납니다. 약간 아이보리거든요, 지금. 노란색까지. 얘들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무기가 지금 뭐가 중요하니 지금 니들. 이거 무전기 이런 거 다 떼고 이렇게 리얼 클래식 스페이스 피규어랑 현재 이번에 나왔던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구분이 되시겠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물론 색깔이 얘가 조금 더 변색이 와 있기 때문에 얘가 옛날 거, 얘가 이번에 신제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몸통을 봐서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산소통도 사실은 똑같고 뭐의 차이를 이제 느끼면 되냐면 헤드와 헬멧이에요. 헬멧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차이가 확연히 나죠. 꼭지가 좀 작은 게 클래식 수트고 꼭지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베니의 스페이스 우주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헤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동그라미와 연결된 게 클래식,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게 요즘 수트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턱 부분이 굉장히 얇죠. 이 얇은 게 클래식이고 두껍게 처리된 게 요즘 거예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 턱 부분이 잘 부러졌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베니가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해줬지만 이렇게 부러진 거를 표현을 했었어요. 저는 없었는데 우주인을 갖고 있던 친구들 집에 가면 여기가 다 부러져 있어. 그래서 요즘 나온 베니는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 지금 벗겼어. 그럼 이제 구분 못해요. 뭘로 구분해요? 헬멧 바꿔 씌우면 이제 끝나잖아요. 머리를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막혀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레고라고 써있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레고랜드 머리라고 해요. 레고랜드 머리 이렇게 막혀있고 뚫려있는 건 요즘 나온 헤드입니다. 이건 헤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 레고 시스템 머리라고 해서 시스템 하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있네요. 있어. 진짜 이거는 이거 제 피규어예요. 너무 올드하죠? 해적선에 있는 정부군 피규어의 해적 얼굴인 점머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시스템 머리예요. 머리의 변천사죠, 이렇게 보면. 레고랜드 머리는 여기 뚜껑이 완전 막혀져 있고 시스템 머리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들어가서 막혀 있는 거는 요즘 나온 헤드. 클래식 스페이스 우주인을 완벽하게 표현을 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 나온 거 중에는 굉장히 싱크로율을 높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또 응답하라 1988처럼 그런 옛날에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요즘에 인기가 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우주인 피규어. 최근에도 이거 말고도 한 번씩 만들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 날아가죠? 진짜 나 왜 이러지? 굿이라도 해야 되나? 방금 꺼내다가 안테나가 저로 날아가는데 안테나 없이 하겠습니다. 뭐 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가 이제 엑소스트예요. 아이디어즈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왔던 건데 이 안에 타고 있는 피규어가 녹색 버전으로 똑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얘는 딱 보기에도 다르죠? 옛날 피규어랑 비교했을 때 우주인의 이런 수트들은 사실은 거의 똑같고 산소통도 똑같다고 봐야 되지만 일단은 뭐 헤드가 다릅니다. 헬멧을 봤을 때 전혀 다르죠. 이제 요거는 약간 납작한 모양이라면 이건 둥그런 모양이잖아. 이게 이제 시스템 헬멧이에요. 이걸 사실 빼더라도 딱 보기에도 티가 많이 나죠. 크릭스페이스 제품 중에 다섯 가지 피규어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이 있는데 까만색은 굉장히 레어합니다. 까만색 피규어가 들어있는 제품은 여섯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여섯 개 자체도 소형 박스들이 아닌 대형 제품 위주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까만색을 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네 개밖에 못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한정판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빌려온 거라서 제가 뭐 열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똑같이 이런 이제 흰색 피규어가 똑같이 들었는데 여기 지금 뚫렸잖아요. 얘도 진짜는 아니야. 헬멧을 한번 볼까요? 헬멧도 보면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또 진짜가 아니에요. 흉내만낸 클래식 스페이스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고 무비 2의 우주인 4인방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 피규어랑 요즘 피규어랑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상추들은 아 저게 뭐야 무슨 차이야 할 수 있겠지만 레고를 좋아하셨던 제 세대 아니면 저보다 형 세대의 레고 매니아 분들은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만나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